티샷 왼쪽으로 간 것이 가장 컸고요. 그렇죠. 버디 시도하는 고군택. 좋아 보입니다. 오, 첫 버디가 나오네요. 아, 이거는 쉽지 않은 위치였는데. 자, 고군택 선수가 다시 2분 8 만들어 놓은 파5 4번 홀입니다. 우승을 많이 하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노련해졌고 침착해졌고 참 많은 칭찬이 나오게 하는 선수입니다. 지금은 쉽지 않았죠. 네. 내리막에 거의 뭐 우측으로 90도 가까이 휘는, 그렇죠, 라인. 역시 올해 우승 경험, 그것도 연장에서 우승을 자 이제 꺾여 들어와야죠. 오, 좋아 보이는데요. 오, 오, 네. 자, 아, 고군택. 네. 지금 4번홀도 어렵지만 이 더 어려운 5번홀에서 먼 거리. 아, 대단합니다. 지금 두 홀 연속하면서, 네, 언더파가 되는군요. 역시 우승 경험, 그렇죠, 있는 올, 네, 시즌 고군택입니다. 지킬 수 있어서 좋은 성적이 나왔고 페이웨이 힛이 관건이다 이런, 아, 그렇죠,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. 네, 뭐 코스에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는 선수고요. 고군택. 일단 홀로. 저게 홀 아래쪽에만 갖다 놔야 된다는 생각이 다 머릿속에 집어져 있기 때문에, 그렇죠,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참 거리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. 버디를 했던 존 캐틀린입니다. 버디가 필요한 고군택. 좋아 보이는데요. 네. 필요한 게 나오네요. 네. 의미 있는 버디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세 번째 버디. 고군택 13번 홀. 앞쪽 깃대. 굿샷. 네. 또 한 번의 버디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. 이렇게 차분히 하면 돼요. 어차피 안 풀린 날은 더 크게 탓을 잃지 않고. 기회를 맞고 있는, 네, 고군택. 아, 됐어요. 자, 9홀 연속이죠. 네, 이제 드디어 2분 시작하는 탓으로 돌아갔습니다. 자, 오늘 네 개째 버디. 이게 저력이에요. 정말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렇게 또 다섯 탈 줄였고요. 올해 1승을 추가했던 고군택. 14번 홀입니다. 네, 페어웨이 중간을 가로지르는 벙커를 피해서 드라이빙 아이언을 선택한 티샷이었습니다. 고군택 14번 홀. 투혼을 노리나요? 잘했습니다. 지금 뭐 살짝 홀은 지나왔지만 그래도 두 홀 연속의 좋은 버디 기운을 믿고 과감한 공격의 두 번째 샷, 결과도 좋았습니다. 그 이후가 잘 풀리게 되죠. 고군택 선수는 긴 거리 내리막 이글 시도.
아, 완벽합니다. 네. 세월 연속 타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퍼시였습니다. 우승 이후에 지난주 DP 월드 투어 다녀왔지만 경기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요. 그런 면에서 고군택 선수가 지금 중후반으로 오면서 본인의 그 페이스를 좀 찾아가고 네. 있고요. 또 한 번의 버디 기회. 네, 단숨에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언더파 대열에 합류했습니다. 12, 13, 14 세월 연속 버디 원 언더파를 만들어 놨습니다. 이게 저력이에요. 이제 또 뭐 우승을 많이 해보고 하니까 차분해졌고. 고군택 18번 홀. 좋아 보이는데요. 지금 한때 다섯 타차까지 벌어졌던 세 선수인데 그렇죠. 지금 고군택 원언더파, 존 캐틀린 원언더파예요. 네. 네. 정찬민이 원오버파. 원오버파고. 자, 고군택 선수가 언더파로 경기를 마칩니다.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 점점 좋아진 게 고무적이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두 홀 연속 버디, 세 홀 연속 버디. 8번에 큰 위기가 왔었지만 네. 침착하게 기다리면서.